안녕하세요. 이번에 야심난다에서 열혈 PD, 유민 PD, 김하진 역할을 맡은 김지영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려서 목도 떨리기도 하고 짧지만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5년 만에 이렇게 한국에서 역할을 내주는 게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야심난다라는 작품을 만나게 돼서 저는 정말 큰 행운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국에 이제 작년에 돌아와서 이제 작품 준비를 하면서 야심난다라는 작품을 만나게 돼서 이제 특히 저는 이제 대본을 읽고 나서 이제 김하진이라는 캐릭터의 정말 큰 매력을 느꼈었던 것 같고 제가 맡은 아진이라는 역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강한 캐릭터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되게 여린 부분도 있고 또 잘 웃고 잘 먹고 또 잘 울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이제 아진이의 그 특유의 긍정 마인드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똑같이 일어나는 그런 매력을 저는 느꼈기 때문에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극 중에서 야심남녀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세 명의 캐릭터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지금 아진이가 끌려가면서 어떻게 이제 아진이가 또 성장이 가는지 그런 걸 또 여러분 기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저는 너무 오랜만에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지라 처음에 이제 긴장을 많이 했는데 현장에서 이제 이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장난을 치면서 웃게 해주셔서 많이 도움받아서 한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이제 TV에 나오는 거에서 일단 저 자체도 너무 기뻐요. 네. 일단 그리고 가족의 친구들한테 다 잘 알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친구가 오랜만에 TV에 나오는 많이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열심히 연기했고요. 그리고 저 정말로 현장에서 따뜻한 스케줄이지만 정말 즐겁게 여러분과 함께 촬영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조금 남았지만 그게 이제 TV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지영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에서 배우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라마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제작 발표에서도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하이라이트 영상을 저도 이제 다 같이 봤는데 너무너무 저도 오늘 밤이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야심남녀는요, 신선한 로맨스와 공감 가는 이야기로 지치고 힘든 하루를 훌훌 털어버리게 하는 그런 드라마예요. 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지친 하루를 즐겁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